탤런트 박혜진 씨가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박혜진 씨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스타뉴스가 알아봤습니다. 탤런트 박혜진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얼마 전 한 매체를 통해 탤런트 A가 정신분열 증세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처음에는 이니셜로만 보도되었던 이 내용이 네티즌들에 의해 박혜진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박혜진의 병역 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박혜진은 2004년 3월 대구의 모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는데요. 그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박혜진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내사를 벌이던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지난달 불가피하게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은 박혜진에게 속은 기분이 든다, 빨리 진실을 알려달라는 등 박혜진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비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수사 촉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경찰은 수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서경찰서 측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혜진의 재수사는 불가능하며 주변인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년 6월 18일부터 2004년 3월 8일까지 27번에 거쳐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그 진료를 근거로 2004년 2월 2일부터 2일자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그걸 병무청에 제출해서 2004년 3월 22일 날 5급 국력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어서 10월 15일 날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 나온 재수사 관련해서는 이미 그 특정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수사를 재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 대상자가 진료했던 그 진단서 발급했던 전후로 해서 똑같은 사례가 있는지를 자료를 제출 받아서 혐의 용의점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할,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재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박혜진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국면제였다며 억울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박혜진의 법정 대리인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병역 면제 의혹을 반박할 자료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오늘 좀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박혜진 씨 입장에서 억울한 기사가 계속 나가고 있고, 저희 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의 자료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그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내용이 계속 기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또한 박혜진은 한 인터뷰를 통해 군면제를 받은 자세한 과정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박혜진 씨는 그 본인의 말에 따르면 연예인이 되기 전에 그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이제 폐 이상이 있어서 재검을 받게 됐고요. 그러던 와중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게 됐고, 그 우울증 때문에 정식으로 그 병역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어젯밤에도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아스피린을 그 계속 먹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박혜진 씨는 그 여러 곳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병역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또 본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꼭 밝혀서 자신이 스스로 재수사를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그렇게 강하게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혜진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병역 비리로 밝혀진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당함을 밝힌 뒤 군에 입대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군에 이제 간다면 가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마치 비리
하면서 먼저 그 이 병역 의혹의 비리 의혹에 관해서 정확하게 그 진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거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C몽에 이어 병역 기피 혐의에 연루된 박혜진.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